안녕하세요. 음악가미스입니다. 오늘은 미노스와 미궁 마지막 편이 됩니다. 그리스로마 시화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편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니 1편, 2편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미노스 왕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달아난 것에 크게 분노하여 다이달러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달러스가 만든 미궁한 탑에 가두게 됩니다. 다이달러스도 자기가 설계한 미궁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를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이달러스는 미궁 탑 안에 구멍으로 떨어지는 새들의 깃털을 모아서 날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만들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태양열에 날개가 녹고 바다로 너무 낮게 내려가면 날개가 물을 먹어 날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카로스는 비행하는 즐거움에 빠져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결국 날개가 녹아버려 추락해 사망하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채월월 날아 시칠리아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왕은 다이달로스를 환대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답례로 시칠리아의 목욕탕을 지워줍니다 뒤늦게 다이달로스 부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를 잡아들이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소라 고둥의 입구부터 반대쪽 구멍까지 쉬을 꼬매는 자라면 국적과 신분을 불문하고 금한 자루를 통째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소라 고둥에쉬을 꼬매는 사람은 분명 다이달러스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그리스와 주변 국가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시칠리아에 잠적해 있던 다이달러스는 시칠리아 왕으로부터 이 문제를 듣고 과연 그다게 하루가 안되어 실을 꼬매게 됩니다. 개미 허리에 실을 묶고 소라 고등에 들여보낸 뒤, 소라 고동 반대쪽 출구에 꿀을 발라 개미 스스로 쉬을 꼬매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미노스 왕은 그 길로 시칠라의 직접 행차에 다이달로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달로스는 오히려 미노스가 노곤한 몸을 풀기 위해 자신이 설계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뜨거운 끓는 물을 욕지에 흘려보내 그를 데워 죽였다 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미노스 왕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달로스는 시칠리아에서 남은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미노스의 왕딸 아리아드네와 도망친 그 테세우스는 낙속수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디오니소스 수레신을 만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테세우스에게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기에,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깊이 잠들었을 때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리아드네는 시리에 빠졌지만, 디오니소스의 적극적인 구애로 디오니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드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항시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이 언제쯤 오나 바닷가에서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아이게우스는 아들 테세우스에 돌아오는 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흰색 도시 아닌 검은색 도시였습니다. 테세우스는 떠날 때 자신이 살아오면 흰도시 달고 실패하면 검은 도시 달고 온다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리아드네 를 두고 떠나는 곳에 마음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돛을 바꾸는 것을 까마득히 잊은 채 검은색 돛을 달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검은 돛을 확인하고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다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아이게우스 에게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로페 미노스, 테세우스, 다이달로스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크레타 문명, 그리스 문명을 거쳐서 로마 문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신화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